올 것이 왔군. 팔탑방 퍼시벌 엔터프라이즈네. 상대 방어. 아, 근데 상대방이 아쉽게도 독일 전함이 없네요. 찰진데 독일 전함이. 가봅시다. 목김이 옆구리는 딜리셔스 하겠지? 야! 시타 맞아. 좋았어. 야, 이거. 근데 메사추가 올해 좀 세가지고 되게 잘 안 들어가긴 할 텐데. 뭐냐 이거? Alle Stationen, Feuer auf das Ziel konzentrieren. 왼쪽이 더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. 야, 푸부키 왜 캡 쪽으로 안 가? 뭐라 탈린. 아이고 일스타. 가자. 아이씨 과반통 씨 욕한 옆으로 맞았네. 새로 나온 독일 폭격기 고도가 높아요. 이렇게. 딸린이 갔네?
가버렸어. 축함한테 딜 별로 안 들어가긴 할 텐데. 2800 딜? 어, 관통이 뜨네? 과관통이 안 뜨고. 표는 순양함이나 전함으로 가자고. 이건 피치가 잡겠지. 오케이. Wir haben einen gegnerischen Kreuzer versenkt. 아, 까비 씨. 옆에서 들어가 가지고. 이게 수직이라 에이밍이 앞에서 앞이나 뒤로 들어가야 돼요. 이게 탄이 좌우로 잘 안 퍼지고 위아래로 퍼지거든요, 살짝. 그래서 무조건 앞이나 뒤로 들어가야 유효타를 날릴 수 있어요. 이게 좌우로는 잘 안 퍼져, 탄이.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, 그러니까 이거요. 정조준만 제대로 하면은 세 발이 다 꽂힐 수도 있다예요. 이렇게. 아이고, 두 발. 이시타. 바꿨네. 두 발. 오케이, 이시타. 보이십니까? 이게 독일 항모입니다. 충격과 공포의 독일 철갑탄. 족치로 갑니다. 이게 세 발 다 맞으면 21,000 딜이 21,000 딜. 대공 좀 쏠 줄 아니네. 아, 까비. 까비 뒤에만 왔다. 야, 묘코 왜 처리가 안 되냐 저거. 야, 항모 맞는다 얘들아. 항모 맞어. 야, 에이, 뭐야? 야, 방금 뭐지? 버그인가? 하나 터지니까 갑자기 에임이 옆으로 훅 가는데?
아 뭐야 무슨 버그야 이거. 하나가 터지니까 갑자기 에임이 바뀌네. 이거 기준이 바뀌는 건 에임이지. 그러니까 하나가 터진 거랑 에임이 바뀌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 씨발 그게. 뒤졌다. 던케르크 너는 죽이고 간다니. 얘네 아군이 잡을게. 너 딱 대실게. 한 큐다 너는. 야 삼관통 씨. 아 시타가 안 났다. 에헤이. 집에 가자. 시타. 시타 났어. 야 모겜이 어디 갔어? 이쯤인가? 아, 여기 있네. 야 모겜에도 아 모겜에 있는 시타 두 방이다 저거. 8500. 바로 옆에 떨어졌어요. 자 공격기 갑니다. 야 나와 어디 갔어? 게임은 완전히 이겼네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터프라이즈가 우리 두드려 패는 속도보다 내가 두드려 패는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. 이게 꺾었으면은 방금 시판. 3킬 했네. 그래도 3킬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공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옆에서 때려야 되잖아요. 그죠? 순양하면 시타를 내려면은 옆에서 때려야 되니까. 그러니까 아군이 쏘는 방향이랑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뭔 소리냐면은 이건 그림판을 조금 쓰겠습니다. 자 봐요. 이게 아군이 여기 있다고 봐봐. 적군이 여기 있어요. 그러면은 항모 진입각이 상대방은 아군 정면 상대로 약간 각을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항모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나 상대방 이렇게 수직이 되게. 그래야지 얘네가 공격기한테 안 맞으려면 순양함들이 꺾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아군한테 수직이 되죠. 약간 이런 식으로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써보니까 사실 엔터프라이즈도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. 아무튼 독일 8티어 항모 퍼시벌이었고요. 폭격기가 진짜 마음에 든다 개인적으로. 폭격기가